네, 안녕하세요. 최다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세정입니다. 드라마가 끝난 지 벌써 한 달 정도 거의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사실 제가 마음이를 아직 마음에서 잘 못 떠나보내서 한 달이 이렇게 지났는지 몰랐는데 어떻게 선배님은 잘 지내셨나요? 저는 뭐 그냥 집에서 강아지랑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아이스 초코 같은 것도 마시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 세정 씨는 오늘 그 배우가 아닌 가수가 아닌 배우로서 가수가 아닌 시상자로서 참석하게 됐는데 어때 감회가 어떠세요? 좀 무대 서고 싶고 그러지 않으세요? 사실 밑에서 너무 멋진 아티스트 분들의 무대를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심장이 너무 뛰어서 빨리 나도 이 무대에 다시 서서 이 수많은 열기 속으로 뛰어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그럼 뭐 혹시 앞으로도 이제 가수로서 또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저는 아직 곡도 열심히 쓰고 있고 매일 같이 노래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저도 앞으로도 힘찬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를 해봐야겠죠? 네, 저희가 시상할 부문은 올한해 무대를 빛낸 베스트 퍼포머입니다. 수상자는 NCT 드림 축하드립니다. 예, 역동적인 군무와 강렬한 무대로 퍼포먼스 최강자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룹, 매번 새로운 맛의 무대로 전 세계 팬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과연 얼마나 멋진 무대를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NCT 드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감 부탁드립니다.